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한국선거방송 4.12 재보궐선거 특집 투개표 생방송 5부 진행을 맡은 이호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지인입니다. 지금 시각이 7시 41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투표 마감 시간까지 정말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 시간 5부부터는 투표 마감부터 투표 마감 후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돼서 개표되기까지 전 과정을 네. 아주 차근차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 5부에서는 선거 전문 방송, 한국 선거 방송에서만 보실 수 있는 화면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선거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선거연수원 김종국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까 1부에서는 선거연수원 강대우 교수님께서 아주 많은 수고를 해주고 가셨는데요. 네. 김종국 교수님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네.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예, 그래야 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4.12 재보궐선거 개표 과정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뭐 막히거나 모르면 다 교수님 쳐다볼 테니까. 근데 이제 전문가라고 그래서 좀 한편은 좀 쑥스럽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먼저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모바일로도 물론 보실 수 있고요. 간편하게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데요. 네. 자,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죠. 4.12 재보궐선거 투개표 생방송 시청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에서 물론 보실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사이트 liveany.tv에서 생중계되고 있고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시각 투표율과 또 개표 현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혜 선거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선거캐스터 김지혜입니다. 아마 투표 마감 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투표율일 텐데요. 오후 7시 기준 투표율입니다. 선거가 실시되는 전체 선거구 평균 투표율은 26.9%로 전북 완주군 라 선거구가 61.0%로 가장 높았고 충남 천안시 나 선거구가 7.7%로 가장 낮은 투표율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각 선거별 지역별 투표율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경북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52.2%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단체장 선거입니다. 오후 7시 현재 경기 하남시 27.2%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시 33.3%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네요. 충북 괴산군 61.0%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의원 선거 투표율입니다. 대구 수성구 제3선거구 15.0%, 경기 용인시 제3선거구 8.1%, 경기 포천시 제2선거구 31.1%, 전북 전주시 제4선거구 17.2%, 전남 해남군 제2선거구 44.5%, 경남 양산시 제1선거구 18.2%, 경남 남해군 47.1%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시 제2선거구는 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가 동시 실시됩니다. 해당 지역 유권자분들의 유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의원 선거입니다. 오후 7시 현재 부산 강서구 가 20.9%, 대구 달서구 사 14.9%, 충남 천안시 나 7.7%, 충남 천안시 마 17.5%, 충남 천안시 바 9.0%, 전북 완주군 라 56.6%, 전남 여수시 나 31.4%, 전남 순천시 나 49.9%, 경북 구미시 사 31.3%, 경북 칠곡군 나 38.5%, 경남 김해시 가 11.3%, 경남 김해시 바 14.4%, 경남 거제시 마 21.9%, 경남 함안군 라 41.2%,
경남 창녕군 나 50.5%, 경남 양산시 마 20.9%, 경남 하동군 나 54.7%, 경남 합천군 나 56.6%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 7시 기준 투표율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재보궐선거는 예년보다 약 5%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민주시민의 저력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제 투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판 스퍼트를 올려 마의 40%를 투표율 돌파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후 8시까지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지혜였습니다. 밝은 세상을 만들어 아름다운 선거로 머리 완전 잘 됐다. 안녕하세요. 하라 씨. 와, 또 얼마나 멋지게 해주려고? 역시 감독님. 좋지. 네. 오늘 잘해보자. 아유, 당연하죠. 아, 하라 씨. 네. 아까 너무 잘했어. 아, 정말요? 수고하세요. 액션! 대한민국의 힘이 되는 한마디. 꼭 참여해주세요. 비록 제 장래성이 저자들보다 다소 뒤처질 수 있겠지만 그녀와의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대는 스스로의 권리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길 소망한다. 네가 진실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헤아려 보고 너의 생각과 행동에 진심을 담아 살아보라. 참여하는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방금 전에 우리 7시 네. 기준 투표율을 살펴봤는데요. 예. 예. 오늘 또 여러 가지 네. 이유들이 좀 있었어요. 예. 네. 휴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오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교수님, 선관위에서 이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재보궐 선거에 대한 이제 임기 만료 선거일과 달리 이제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투표율이 좀 많이 낮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는 투표 시간을 이제 2시간을 연장해서 네. 직장 끝나고 그 끝나고 집에 와서 8시까지니까 할 수 있도록 2시간을 네. 늘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전 투표 기간 중 또는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 이제 네. 고용주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제도 보완 등 다양하게 홍보 활동을 벌였지만 마일 40%를 좀 넘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예년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2015년 그 하반기 재보궐선거 봤더니 20.1% 네. 같은데 지금 현재 7시 현재 26.9%입니다. 네, 네, 네. 예, 예. 그리고 오늘 지역이 이제 아까 제가 잘 못 들었지만 60%가 넘는 데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도 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하남시 신장 이동 제1투표소에 나가 있는 허민환 리포터 연결이 지금 되나요? 예. 현장 네, 저는 하남시 신장 이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는 허미란입니다. 이제 투표 마감 시간이 불과 5분여 남짓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도 간혹가다 선거인단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신장이동 제1투표소는요,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퇴근길에 투표소에 들리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종종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투표 마감 시간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표 마감 상황을 전해드리기까지는 시간을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곳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이 진행되는 대로 상세하게 투표 마감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남시 신장 이동 제1투표소에서 허미란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예, 이 5분 정도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예. 8시에 딱 끝납니다. 8시까지만 투표소에 가시면 네. 예, 투표하실 수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네,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도 대기표를 받고 투표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재보궐선거 선거 당일인 오늘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지난 4월 7일과 8일 미리 사전투표 참여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지금 내가 투표한 사전투표지가 어떻게 보관되고 처리될지 궁금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교수님, 이 사전투표에는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가 있죠. 아무래도 처리 방법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전투표에는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네. 이제 관내 사전투표인 경우에는 그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그 구시군 안에 주소를 둔 네. 선거인의 경우에는 이제 관내 사전투표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전투표가 설치된 그 구시군 밖에 주소지를 둔 분은 관외 사전투표를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이번 재보궐 선거에 이제 사전 투표는 종료가 됐지만 5월 9일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선을 준비해 대선의 사전 투표는 5월 4일과 5일 5월 5일입니다. 네. 그래서 사전 투표를 제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든다면 제가 만약에 서울 종로구에서 주소가 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종로구 안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하게 되면 관내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 근데 이분이 출장이 있어서 부산이나 강주 거기서 하는 경우에는 관내고요. 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동대문이나 영등포구 거기서 하더라도 이제 관외 사전 투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관외가 예, 예. 조금 더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저기 네, 그럼 말씀하신 지금 그 예. 투표함 예. 관내 투표에 예, 예. 관련된 예, 투표함이 예, 예.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예, 예. 관내하고 차이점이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관내는 투표지를 관할 주소지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해송용 봉투를 받아서
투표지를 놓고 거기다 밀봉을 해서 네. 그 다음에 투표함에 투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네. 얼마 전에 예, 실시된 예. 투표가 있는 투표함인가 봐요? 아, 저기요. 잘... 예. 네. 아, 예, 예, 예. 저기는 이제 간내 사전 투표함. 그러니까 4월 7일, 8일 양일간 네. 사전 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투표가 마감이 되면 그 참관인 입회 하에 그 호성 경찰관과 같이 부식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저렇게 완벽하게 24시간 CCTV가 설치된 보관 장소에서 잘 보관해야 되겠죠. 아, 지금 이게 CCTV 화면이죠? 예, 예, 예. 예. 혹시 어디서 보관하고 있는지도? 예, 예. 그 구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그 24시간 CCTV를 설치해 놓고요. 출입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이제 그 투표함에 붙이는 그 특수 봉인 스티커. 아, 출입구에도 그걸 예, 붙이나요? 예, 예. 저희가 그래서 한번 띄워봤잖아요. 예, 예. 티가 나더라고요. 예. 띠 자국이 났더라고요. 예, 예. 예. 띠면 하얗게 바뀌죠.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VOID. 보이드라고 이제 제가 영어가 좀 안 좋은데 보이드입니다. 네. 그게 효력이 없는 아주. 뭐 이런 네. 뜻의 이제 그 영어 그렇죠. 표현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 아까 저희가 띄웠을 때 뭔가 네. 있었어요. 표시가 뭐 표시가 있었어요. 사실 네. VO 이렇게 있었는데 네. 아 그게 그 뜻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몰랐네요. 아, 표시가 난다 이런 네. 뜻이네요. 보이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관내 투표함 또 관외 투표함 어떻게 처리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관내 투표함의 경우에는 사전투표가 매일 사전투표가 종료가 되면 그 참관인이 입회하에 투표함을 봉쇄 봉인한 다음에 네. 그거를 이제 경찰관과 함께 관할 구식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보관하였다가 오늘 이제 투표가 종료가 되면 네. 개표소로 이송해서 이제 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관외 투표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뭐 예 그렇죠. 관외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송용 봉투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외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가 종료가 되면 참관인 마찬가지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야 됩니다. 네. 열어서 이제 해송용 봉투를 꺼내서요. 네. 그다음 매수를 정확한지 또 세워 본 다음에 네. 그걸 이제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이제 그분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선관위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할 선관위에서는 이제 그걸 접수를 해서 네. 정당 추천위원이 있거든요. 구식은 네. 선거관리위원회요. 그분이 그 참여하에 우편 투표함에 투입해서 보관해놨다가 아 이제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선거가 끝나면. 네. 그 개표소로 이송해서 이제 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아직도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 털어서 네. 다시 뭐 이렇게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잘 이제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죄송한데 그런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이상한 얘기만 듣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등기우편도 의심을 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 의심한다면 의심하지 않을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건전한 의심은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투개표 방송을 저희가 이제 네, 마련해서 그렇죠. 전 과정을 생중계를 보여드리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감시의 눈으로 공정하게 선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네, 화면이 나왔네요. 자, 이제 8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정말 문의 특수봉인지 예, 예, 저렇게 붙여놨네요. 예, 예, 예. 특수봉인지를 붙였죠. 아, 보니까 이제 딱 받아와요. 아, 저렇게 붙이는구나. 예, 예. 예. 네, 지금 투표관리관이 일어나셔서 예. 투표 마감을 지금 하시려고 일어나신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지금 네, 59, 예, 8시 이제 투표가 종료가 됐습니다. 8시입니다. 예, 예.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예, 예. 아, 종료 선언을 하겠죠. 예? 아, 네. 오늘 투표관리에 참여해주신 네, 투표 사무원 하세요. 종료가 되면 아, 네. 이제 그 대기하고 있는 분은 8시까지 도착하신 분은 다 투표하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투표소 문을 닫아야 됩니다. 네. 투표소 문을 닫고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투표 사무 관계자. 그 다음에 참관인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합니다. 네. 저분은 지금 투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분은 8시 안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저분까지, 그렇죠. 저분까지 투표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 마감 절차를 이제 진행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 있는. 아, 예, 예. 저기는 이제, 될까요? 이제 구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그 이제 우편 투표함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제 우편 투표함인데 네. 다른 지역에서 이제 우편으로 이제 발송되어 온 해송용 봉투 있죠? 네. 저기다 넣어서 이제 보관하는 거죠. 아, 그래서 오늘 이제 개표소로 이동할 겁니다. 네. 아, 이제 저것도 예, 예. 이제 개표소로 이동하고 예, 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왼쪽에는
계속해서 지금 투표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8시가 넘었기 때문에 자 투표 마감합니다 라고 또 이제 예, 마감 선언을 하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투표를 하러 오신 분들이 아직까지 계시겠죠. 네, 8시 이전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8시까지 도착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중한 한 표 이렇게 그렇죠. 행사하시면 되겠고요. 예, 예. 계속 지금 일어나셔서 예. 계속 투표하시는 분들을 아직 투표할 사람들이 더 있나 봐요. 네. 지금 왼쪽 보면은 지금 고개 돌려서 한번 네. 체크를 하잖아요. 네네. 네, 저거는 이제 저기 이제 우편 투표를 계속 8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편 투표는요. 아, 그래요? 우편 투표도 8시가 마감입니다. 8시까지 온 것은 유효고요. 그러니까. 네. 8시가 넘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유효하지 않고 기권을 처리합니다. 아, 그럼 등기가 늦으면은 못 하는 거네요? 늦지는 않고요. 이제 아, 느네요. 이제 시간 안에 이제 왔기 때문에 네. 저거는 아, 이제 다 느는 겁니다. 아. 8시 안에 오면은 저희가 이제 네. 접수 처리를 해야 되죠. 그냥 느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왔는지 이제 저희 이제 명부에 이제 체크해 가면서 이제 누가 투표했고 안 했고 체크한 이후에 이제 투표합니다. 이제 투입하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봉투가 관외 투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 관외 투표죠. 그렇죠, 예, 예, 예. 저 속에는 이제 그 투표지가 들어있는 거죠. 네. 아, 누구를 맞습니다.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아, 개표 현장에서 보면 뭐 네. 나오겠죠. 네네네. 한 장 한 장 세면서 딱 놓네요. 예, 그 네. 수량도 정확히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열매가 왔는데 열매가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투개표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네. 예, 예. 한 표 한 표가 아주 국민의 소중한 표기 때문에 예. 소홀히 관리돼서는 안 되겠죠. 그 철저하게 관리도 관리하고 과학적으로 또 예, 예. 시스템적으로도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손수하는 이 그 화면들이 솔직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손수하는 그러니까 직접 하나씩 어, 하나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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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이건 뭐 정확하게 하기 위해 예, 현금보다 현찰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 저기 그 진행자께서도 만 원짜리 이거 소리 다 안 되죠, 안 소리 다루지 않죠. 그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아주 하나 하나. 자 지금 아, 이제 화면은 어떤 화면이죠? 이건 투표소에서 이제 마감을 이제 하는 건데요. 아까 그분들이 투표가 이제 종료됐기 때문에 아까 투표함 투입구를 닫았습니다. 네. 이제 그 위에 이제 잔금표를 아마 채울 것 같습니다. 아, 네, 잔금표를 채웁니다. 아, 이게 이제 잔금표. 예, 잔금표를 채우면 투표함을 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이제 그 봉함 스티커를 이제 부착합니다. 봉함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투표 관리관,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추천위원이 아, 여기 아, 투표 참관인이 아, 그 정당 후보자별로 한 명씩 이제 서명 날인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이제 서명 하고요? 작업을 뒤돌아서 이제 끝 하고 박수치면서 돌아서시는 거죠. 아, 그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간, 네. 14시간이네요. 아, 저희 재보궐선거니까 예. 재보궐선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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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른쪽 화면을 좀 소개해 아까 주실까요? 뭐, 오른쪽 화면은 이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구식은 선거관리 안면인식 시스템까지 저희가 도입해가지고요. 아, 네. 그 정확하네요. 예, 예. 봉인 스티커를 떼는 장면입니다. 네, 저 안에는 이제 그 간내 사전 투표함이 네. 보관돼 있을 겁니다. 문 잠가놨어요. 어, 그럼요. 문을 잠궈놔야죠. 안 그러면 안 열리나봐요 지금. 예. 예. 너무 철저히 지문인식도 했는데 문이 너무 철저히 열렸나봐요. 예, 열렸습니다. 예예. 자, 첫 번째로 문을 따고. 예, 예. 그러면 아까 그 봉투는 관내 투표 회송용 봉투를 예, 투표함이 있는 것이고. 예, 예. 지금 이거는 이제 그 간내 사전 투표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4월 7일, 8일 양일간 이제 그 투표하고 네. 마감하고 이제 간할 구식은 선거관리원에다가 이제 가져와서 이제 철저하게 저 CCTV 보이시죠? CCTV가 24시간 이제 감시를 하고 그렇죠. 다 녹화를 해놨습니다. 네, 아, 녹화까지 예, 예. 예, 녹화를 해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기가 한 행사하신 그 한 표 한 표 한 예. 표가 예, 예. 저렇게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다는 예, 거는 예. 저 투표함은 이제 좀 다르죠? 알겠습니다. 저 모양이 그러네요. 예, 예. 저 투표함은 이제 그 행랑식 투표함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사전 투표, 간내 사전 투표는 이제 네. 그 많거든요. 네. 이틀 해야 되고 읍면동별로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상주시가 그 국회의원 선거 치르잖아요. 거기가 네. 24개 이제 읍면동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산술적으로 하면 24개 곱하기 2일 48개입니다. 네. 저 큰 투표함으로 해놓으면 네. 장소가 부족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행당식으로 해서 네. 보관합니다. 네. 지금 또 투표력 작성 그리고 마감 보관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이건 이제 투표소네요. 네. 지금 네, 예. 투표소 이제 마감 이제 마감 투표함을 마감을 했는데요. 투표함만 들고 가져올 게 아니고 네. 이제 저 투표록을 작성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녀 투표용지를 이제 받은 거에서 그 교부한 거
그리고 나머지가 있겠죠. 네. 그 나머지를 이제 봉투에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투표로 그 다음에 그 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 그 다음에 기타 소류들을 다 이제 넣어서 이제 개표소로 이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기 이제 저기는 이제 투표 특수 봉인지라고 써져 있는데요. 저 양쪽 투표함 양쪽은 네. 투표 개시할 때 네.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하거든요. 네. 마감할 때만 저 위에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양쪽 다 이렇게 특수 봉인지로 예, 잘 예, 예, 쓴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절차를 끝낸 저 투표함 네, 이제 네. 개표소로 잠시 후에 이송이 되겠죠? 네, 예. 뭐 지금 너무 재촉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스카치테이프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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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예, 아, 예, 투표지에는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아, 투표지를 몇 명 인쇄했는지를 쭉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기 이제 일련 번호를 인쇄합니다. 아, 저거 버리자고 그럼 다시 아, 그렇죠. 이제 투표용지 교부할 네. 때는 일련 번호를 선거인 번호 앞에서 절취해서 저렇게 모아놨다가 잘 관리해놨다가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그럴 때 증빙 자료가 이제 되는 거죠. 다시 사용할 수는 없고 그냥 예, 예, 계속 예. 간직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네요. 증빙 예, 예, 자료가 예. 되겠네. 예, 예. 아직도 투표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자, 아, 예, 지금 예. 투표하는 게 아니죠? 예, 매주 예, 예, 예. 투표하면 지금 이송되는데요? 예. 예, 예. 저보 예. 아, 예, 예, 이제 아, 이제 개표소로 지금 이송을 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전투표 예,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네. 투표함이 이송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자, 저기 이제 예. 이송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송 절차에 대해서도 잠시 예.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여기도 좀 짚어봐야 돼요. 예, 예. 어떤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나요? 이제 움직이는 분은 이제 그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이제 그 저희 선거관련에다가 의원들 한 분씩을 추천합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그 같이 예, 예. 작업을 예.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경찰도 계시고요. 예,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참가, 저기 개표 참관인. 네. 아,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이제 준비된, 사전에 준비된 차량에 다 싣고서 이제 개표소로 이제 이송합니다. 사전투표함 이송 차량 역시 사전에 지정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거겠죠. 당연하겠죠. 그만하고 예, 예. 뭐 택시를 부른다거나 그런 건 뭐 말도 안 되니.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죠. 예, 예. 경찰 입회하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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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차량으로만. 네, 그렇습니다. 그 투표 저 여기서는 잘 화면은 잘 안 보이지만요. 네. 그 차량 앞에는 아마 투표함 수송 차량이라고 표지도 부착되어 있을 겁니다. 아, 저기 하얀색으로 붙어 있는 게 그건가 봐요. 아, 눈이 좋으시네요. 네, 네, 네. 저는 안 보입니다. 예. 네. 아, 지금 와. 투표함 이송 차량 예, 화면 예. 오른쪽으로 함께 보고 계시고요. 예, 예, 예. 화면 왼쪽에서는 투표소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할 예.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 저게 보이네요. 하얀색. 예, 아, 예, 붙여졌네. 예, 예. 투표함 이송 차량이라고 예. 쓰여 있고 있겠죠. 예. 등록증이라고 써있네요. 아, 이건 등록증이고요. 네. 아마 네. 또 있을 겁니다. 네. 네. 상주시 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된 네. 투표함이 이송되는 모습 예. 함께 지켜보고 계시고요. 네. 개표소로 이제 이송이 되겠고요. 안전하게 예. 지금 뭐 이송이 될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함이 꽤 많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그 실는데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실는데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예. 이송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이제 개표소 거리에 따라 다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상주시하고 상주시 그 개표소가 네. 약 한 3k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10분? 차가 예. 안 막히면 15분에서 20분 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참 많이 어두워졌잖아요. 예. 지금 밖에 깜깜한데요. 예, 예. 아, 조금 의문일 수도 있겠지만. 예. 배를 타야 되는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배요? 배가 움직이나요? 아, 제가 그 집이 인천입니다. 아. 근데 이제 인천이 그 의외로 섬이 많습니다. 네네. 연평도 대청도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예, 예. 꽃게. 연평도는 투표함을 실어서 육지로 가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 시간이 또 걸리는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대통령 선거를 12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겨울에는 이제 태풍도 치고 그런데요. 아이고야. 아, 그러다 보면 이렇게 울렁하면서도 아주 힘, 개표, 투표함을 해송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이 투표함이 예. 방수가 된다면서요? 예, 예. 방수가 됩니다. 그 18대 그 대통령 선거 때 저희가 이제 종이 투표함에서 이제 플라스틱 강화 투표함으로 좀 바꿨는데요. 네. 이제 뭐 아주 너무 많은 비는 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비에는 다 방수가 됩니다. 생활 방수가 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생활 방수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경기 하남시 투표소의 모습을 또 지금 저희가 계속 보내드리고 예.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저것 지금 많은 것들을 좀 정리하고 계십니다. 어떤 장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아, 예, 하남시 투표소 아직도 지금 뭐 정리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뭘까요? 예, 정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렇게 이제 하셔야지 아, 개표소로 오게 접수부에서 또 네. 다 확인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철저히 해오지 않으면 그쪽에서 아, 속된 말로 빠꾸 맞습니다. 아, 저기서 저 신기한 거 뭐 하나 발견했어요. 저 스티커. 스티커에도 예, 예. 그런 써 있어요. 예, 예. 그 봉인 스티커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일반 종이 테이프인데요. 네. 그 테이프로 이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 관리관에 이제 날인을 합니다. 아. 저렇게 다 이제, 아, 다 철저하게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각각의 투표소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정리하고, 예, 예. 개표소로 가야지만 빠른 개표가 또 이루어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개표소로 오게 되면 이제 그 투표소 온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왕좌왕 하다 보면, 좀 어려운데 저렇게 투표소에서 마감을 철저하게 해오시는 게 그렇죠. 아마 더 좋습니다. 따끔하지 않으니까요. 속된 얘기 방송 중에 예. 뭐 그런 용어 써서 예. 죄송합니다. 예. 네. 되면 안 되니까요. 네. 네. 경기 하나시 투표소 왼쪽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네.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된 투표함이 이송되는 네.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경찰이 함께 아, 지성을 예. 돕고 아, 있고요. 예. 움직이고 계시는 거 보니까 이제 아, 뭐 이제 거의 이제 다 이제 싫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출근을 지금 예, 예. 하려고 하고 있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던데요. 예, 예. 예. 자, 이렇게 이제 사전 투표함이 예. 개표소에 도착을 하게 되면 오늘 투표소에서 이송되어 온 투표함과 함께 개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각각 개표는 하는데요. 이제 도착되는 대로 이제 아마 지금 개표소에서는 개표 준비가 한창일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예, 지금 저기 이제 타시네요. 네. 예, 저기 그 선거관리위원 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표 참관인. 네. 몇 명 정도 돼요? 개표 참관인 예, 말씀이신가요? 저기 지금 같이 이동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경찰 분은 두 분 계세요? 네, 경찰은 네, 두 분 정도 되고요. 네. 이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개표소에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전투표함을 가지고 가시기 위해서 한 의원 한두 분.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 이래서 한 일곱, 여덟 명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자, 이제 출발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개표소로 예, 이제 출발합니다. 네. 자, 이제 개표소로. 네, 개표소로. 바짝바짝 점등 하면서 네, 네, 네. 이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네. 사전 투표함이 이제 개표소에 도착을 하면 네. 일반 투표함에 있는 그 투표 뭐 이런 거랑 같이 그냥 막 이렇게 콕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건가요? 않습니다. 아, 그건 네. 각각 예, 예. 투표소별로 이제 개표를 하고요. 네. 사전은 이제 사전 투표대로 이제 합니다. 네. 네. 자, 아직도 뭔가 정리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 예, 예. 이제 그 예. 투표 관리관이 예.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서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뭘 서명하고 계실까요? 아, 이제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다. 아. 맞는지를 확인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예. 투표록을. 그 이상 저기 이제 대각선 긋는 부분은 네. 해당 없는 사항인데 저렇게 대각선을 네. 긋습니다. 전체적으로 뭐가 이상이 없다고 확인을 하고 계실까요? 이상이 없는 이제 그 자녀 그 투표용지를 저희가 네. 어디 투표소죠? 하남시 투표소죠? 네. 네. 예를 들어서 100매를 받았다 하면 투표지 용지를 그럼 50매를 이제 교부를 하면 50매가 남아야 되잖아요. 네. 그 50매가 맞는지 뭐 그런 것들 이상이 없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투표 관리관들이 이제 그 참관한 시간들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네. 참관까지 예, 참관 시간들 뭐 그런 부분들 다 이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죠. 자, 지금 오른쪽 화면에는 개표소 모습이 드디어 예, 나왔습니다. 다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경북 상주시 예, 개표소 예, 예.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예. 개표를 위해서 3,000명 분들이 같이 개표를 돕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아, 개표 사무원이 전체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네. 한 3,500여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네. 개표 사무원은 이제 그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종전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거의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일반 국민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이제 그 저기 모집해서 이제 네. 그 개표 사무원으로 이제 종사하게 합니다. 3,500명 중에서 약 900명, 그러니까 한 25% 정도가 지금 일반 국민이 이제 개표 사무원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화면에서도 확인하셨듯이 지금 아직까지는 한 사람 모습입니다. 네. 예. 앞에서 투표소에서 봤던 투표 마감 절차를 갖춘 투표함들이 이곳 개표소에 도착한 다음에야 이제 본격적인 개표가 진행이 네. 될 것 같은데요. 개한부 네, 예, 개한부입니다. 계시고요. 예, 예. 기다리고 계시네요. 예, 예. 개한부는 그 이제 접수부에서 처음에 이제 두 번째 부서입니다.
투표함이 도착하면 이제 계함부로 갑니다. 문을 네. 연다. 예, 함을 연다. 예, 예. 네. 그 저희 이제 그 각종 부서들 명칭이 보면은 네. 명칭만 들어보면 아, 저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구나. 아,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기계는 뭘까요? 저 기계는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서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입니다. 네. 분류기를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신기하게 생겼네요. 네, 예.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져 있는 투표함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표소에서. 아, 저는 진짜 신기한 게요. 지금 경기 하남시 투표소 보면은 아직도 정리할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 16분 정도 지났는데요. 계속 뭔가 하고 계세요. 예, 예. 아니, 저렇게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아직, 맞습니다. 그, 예, 과거에 저도 이제 그 일선에서 이제 개표하고 투표를 이제 해봤는데. 네. 그냥 가져오는 경우 있어요. 아하. 근데 저렇게 철저한 데는 뭐. 표창 한번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기가 어디냐면요. 경기 하남시 투표소고요. 네. 투표관리관 이름 보일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요. 아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모든 투표소에 그쵸. 계신 관리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하고 계시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요. 300여 곳의 그... 투표소에서 지금 저런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는 지금, 거죠? 예, 비슷하게? 예, 예. 네. 네, 맞습니다. 국민의 소중히 한 표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저 상자도 뭔가 궁금한데요. 저 상자도 뭔가 예, 예. 그거를 그냥 뭐 네. 자녀 투표용지 따로 그다음에 투표록 따로 선거명부 따로 그냥 네. 들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저걸 네.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하나의 선물 세트처럼 싹 들고 오면 모양도 좋고 보기도 좋고 어디인가에 네. 또 처리하기도 좋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싸서 예예 예, 그걸 다 이제 모읍니다 저기다. 네. 예. 자 지금 경북 상주시 개표소에서 개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 현장 생중계로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네요. 상주시 굉장히 분주한데요, 뭔가. 네, 저거는 이제 예. 투표지 심사 계수기입니다. 아 저거는 이제 그 투표지 분류기가 1차로 이제 분류해 오면 저거는 이제 그 아, 다, 그, 투표지 분류기는 100매 묶음으로 넘어오거든요. 네. 네. 100매 묶음씩 넘기면서, 무효표가 있는지, 매수를 맞는지, 다른 후보자의 표가 섞여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고요. 매수까지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도 무슨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개표 의식이 이제 하죠. 네. 예, 이제 그, 투표함이 이제 도착하게 되면 이제 개표, 이제 위원장이 개표 개시 선언을 하고. 개표 개시 선언.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 인사 말씀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표 사무원한테 이제 처리 요령, 개표를 어떻게 한다. 뭐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한 후에, 그리고 이제 개표를 이제 진행하는 거죠. 자, 이제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개표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 장면을, 그 현장을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보내드리면서 또 자세하게 또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네, 경기 하남시 투표소와 경북 상주시 개표소의 모습 동시에 보고 계시고요. 네. 4.12 재보궐선거 오늘 몇 시간을 한 거죠? 저희가 14시간 네. 저는 동안 생방송 20분째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셨잖아요. 네. 자, 제 보궐선거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 일정이 겹쳐 있어서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한개 선거 하는데도 어렵지 않,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네. 대선과 갑자기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재보궐선거 오늘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그 선거 끝나면 후보자들이 선거 비용을 쓴 돈을 이제 저희한테 신청, 보존 신청을 합니다. 그럼 보존 신청하면 적정하게 썼는지 또 실사를 해서요. 또 그 부분을 이제 또 저희가 보존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아서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하남시 투표소를 보면은 뭔가 사인을 하고 계세요. 네, 같이 참관을 했던 분들이. 이게 투표 관리관하고 이제 참관인들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분들 또 이제,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서명을 해야 되겠죠. 자신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네. 자, 지금 경기 하남시 투표소의 모습과 경북 상주시 개표소의 모습 저희가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사전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하는 전 과정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다시 하나씩 차례대로 짚어볼까요? 네. 예. 사전 투표함 확인할 때 먼저. 예, 예. 손도장을 찍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그 전에 특수봉인지로 문까지 봉인돼 있었더라고요. 저기 간내 사전 투표함.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 투표가 4월 7일 8일 양일간이잖아요. 네. 그 거기서부터 이제 선거일이 오늘까지 잘 보관해야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출입을 통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입을 정확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24시간 CCTV로 녹화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봉인 스티커 떼고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안면 인식 시스템까지 도입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주 2중 3중으로 창문은요? 창문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창문 그 저희가 이제 보관 장소를 선택할 때는 네. 창문을 안 만들었죠. 아. 네. 그 장소로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교수님 이번 선거에 달라진 것들 저희가 뭐 1부 2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거의 마지막이니까 이번 선거부터 달라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 이번 재보선에 예, 이제 달라진 부분은 이제 그 2월 달에 이제 선거법이 이제 바뀐 게 있습니다. 네, 어떤 예, 것들이 예, 바뀌었죠? 예. 과거, 종전에는 이제 그 선거일에는 선거 운동을 못 했었습니다. 선거일에는 예, 못 예, 했다. 예. 아, 선거일에는 예, 운동을 못 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번 재보선부터 이제 선거일에도 선거 운동을 이제 할 수 있었었는데요. 예. 문자 메시지라든가, 네. 전자우편, 인터넷, 이렇게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뭐 예를 들어서 맞아요, 뭐 맞아요. 특정 후보 기호를 연상시킬 맞아요, 수 있는 맞아요. 뭐 엄지 아니 저희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부위 예. 못하겠어요 예. 그 다음 뭐 이런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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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은 이제 가능합니다 너무 좋아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네. 그렇다고 해서 투표지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인증샷은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지금도 안 됩니다 예. 네. 예. 예. 자 그리고 예, 예. 예, 이번 재보궐선거 준비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예. 어떤 것들을 느끼셨나요? 구체적으로 좀 질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또 재보궐선거 특징인 게 곧 5월 9일 네, 대선이잖아요. 네. 네. 사전 투표도 있고 선관위에 또 노력 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자리를 많이 드릴 테니까 예. 어떤 것들을 노력하셨는지 네. 또, 뭐, 예.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한 개 선거 치르는데도 어려운데 지금 대선도 갑자기 치렀지 않습니까? 네. 대선 준비하는 모든 선거 하나 치르는데도 6개월 이상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뭐 2개월 또는 3개월 이내에 처리를 해야 돼서 그거 대선 준비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재보선 준비도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경기 하남시 투표소 네. 거의 뭐 정리가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과정이죠? 예. 아, 예. 하남시 투표소에서는 이제 그 가방에다가 이제 각종 이제 그 서류를 다 네. 집어넣고 이제 예, 철저하게 예, 또 혹시나 흘리는 부분이고 오른쪽 장면은 예. 이제 그 예. 투표함입니다. 아, 예, 예. 도착했군요. 예, 투표함에 도착했습니다. 예, 경북 상주시 개표소에서 예, 예. 이제 기다리던 분들이 손이 예, 아주 분주해질 예. 것 같아요. 접수부를 거쳐서 예, 접수부로 가는 건가요? 아니 접수부를 거쳐서 지금 계안부에 계안부로 바로 가네요. 그냥 예, 접수부 거쳐서 계안부에서 이제 계안부 할 준비를 이제 계항할 준비를 하고요. 예, 예. 아 그럼 이제 스카치 테이프 떼는 거네요. 특수봉인지 예, 예. 이제 그 그냥 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아 이제 계안부에서도 네. 또 한 번 다시 투표함 이상률을 또 다시 확인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거를 또 이상할 일이 있다고 확인을 아 그래도 이제 참관인이 다 확인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전체적으로 이제 이상률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투표함 하나하나를 이상률을 확인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제 많이 도착하면 모아서 전체적으로 투표함 이상률을 확인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 투표함 계함선을 하면 이제 일제히 네.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제 개표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럼 계함 선언을 하시겠네요. 예, 이제 네. 지금 이제 계안부에다가 지금 투표함을 이제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네. 저 투표함 이제 이상 유무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 유무는 뭘 해요? 그 저기 보듯이 이제 서명이 빠진 건 없는지 봉인 스티커가 잘 부착되어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이고요. 네. 예, 예. 지금 이제 개표소에 투표함들이 예, 속속들이 예. 도착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 절차에 의거해서 네. 개표가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이건 거소 투표입니다. 아, 거소 투표는 이제 그 이번 선거에서 한 12,000명 정도 이제 신청한 걸로 이제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신체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신청해서 예. 집에서 직접 이제 기표 용구가 아닌 예. 펜이나 예. 이런 필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그 투표를 하고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이제 보내면 예. 이제 선관위 도착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쭉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이 함은
사전 투표함. 관내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 네. 방금 전에 보셨던 투표함은 큰 플라스틱처럼 생긴 것은 네. 그냥 우리 예, 또 일반, 일반 투표함인데 아, 네. 그렇죠. 투표함 중에서도 소형 투표함입니다. 아, 이게요? 아, 예. 아니요. 네. 아까 그 아까 그거요? 예, 예, 예. 아, 투표함이 죄송한데,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예, 우리 많이 봤잖아요, 화면을. 예, 예. 저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아니, 아니, 아니요. 네, 예. 크기가 아직, 달라요? 예, 예, 육안으로 확인이 드러나는데 지금 예. 대형은 안 보여서 나중에 아. 혹시 대형이 있으면 보여드리는데 또 예. 오늘 그 두 가지인가요? 그럼? 예,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 네. 이제 소형 투표함을 씁니다. 네, 소형 투표함 예. 그다음에 좀 관내 사전 투표함입니다. 네. 사실 저는 저 관내 사전 투표함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네. 저거는 정말 어느 방송국에서 어느 방송에서도 보기 힘든 화면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예. 그 사전 투표소에서는 저런 모양이 아니고 밑에 그 받침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들어 올려서 이제 그 보관 그렇죠, 그렇죠. 보관 장소가 이제 좁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적지 장소에 예, 예. 예. 협소해서 이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좋지 않습니까? 네. 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예. 아, 말씀하신 사전 관내 투표함이 지금 계속해서 경북 상주시 개표소에 도착하고 있고요. 네, 예. 네, 줄줄이 투표함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예, 예. 거소 투표. 네, 네. 신체가 아, 예, 예. 예. 거동할 수 없는 거동, 분들, 예, 예. 불편하신 분들을 예, 위해서 예.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예. 어떤 노력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신체 중대에 장애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투표 편의를 한층 이제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예, 예.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제도가 있는데요. 그다음 투표소에서도 이제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투표소 입구에다가 임시 기표소도 좀 설치해서 혹시 2층에까지 올라가기 불편하시기 실체였다고 네. 2층도 올라가기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이제 네. 안 되는 곳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다 엘리베이터 네. 2, 3층 되는 데는 다 엘리베이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꼭 이제 옛날 이제 도시들 건물들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1층에다 임시 기표소를 설치해서 투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수화방송도 네, 하고 예, 있다는 예, 점 예. 강조 한번 네.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어디 예, 여기는 접수부입니다. 하고 있는 네. 모습 보실 예, 예. 수 있습니다. 네. 접수부에서는 뭐를 체크하게 되는 거죠? 가방 아까 선물 세트 가방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걸 풀어 헤쳐서 네. 이제 각종 서류들이 잘 챙겨 왔는지 그걸 이제 다 일일이 그러게요. 다 일일이 네.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하남 투표소에서 봤던 예, 예. 그 박스랑 똑같은 박스가 예, 예. 그 지금 그 박스를 이제 예. 헤쳐서 이제 상주시 개표소에 지금 예, 예, 이제 접수부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아까 투표소에서 잘못해오면 여기서 이제 다시 가요? 되돌려 보내진 않지만 저 한쪽 귀퉁이에서 이제 다시 보완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표소에서 차분하게 정리해오는 게 물론 지금 위치는 다르지만 네. 저희가 봤던 화면에 공통적인 아, 예, 화면 예, 예. 공통적인 박스들이 지금 계속 예, 등장하고 예, 있어요. 예, 예. 계속 이제 그 투표 저기 뭐야 이제 개표소와 투표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한 계속 이제 아마 투표소에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선거인 명부 받고 있고요. 자녀 투표용지. 예, 저는 좀 든든한 게 경찰분들이 예, 예. 계속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경찰분들이 그 전 과정을 다 경비를 합니다. 그리고 전 과정을 참관인이 이해 당사자인 참관들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관이 있고 뭐 선관위만 단독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고 예. 이해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선거를 치르고 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선거의 종합 예술이다 개표가 뭐 이런 저는 가끔 저는 개표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종합 예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종합 예술 한지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요즘은 또 유권자분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한 예,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뭐 투표하는 날 놀러 간 분들도 계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요즘에는 투표 안 하고 회사 가면 투표도 안 했냐고.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놀러도 가야죠. 네. 놀러 가시더라고요. 놀러, 그렇죠. 네. 놀러는 가시는데 이제 사전 투표도 있고요. 그렇죠. 선거 투표 있으니까. 네. 그래서 혹시 산에서도 투표를 하지 않으셨나요? 예? 산에서요? 등산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산에서는 사전 투표소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그거 만드는 거 어떠세요? 뭐 아이디어를 한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에 그 등산 가기 전에. 예.
입구에서 예, 투표 예. 하고 올라가는 걸로. 아, 진행자분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네. 채택해서. 아, 제가 좀 파격적이죠? 네. 네,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분이 지금 안 나가서, 예,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근데 뭐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아,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네네네. 산에 올라가면서 가시면서 투표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요. 일석이조죠. 건강도 예, 챙기고. 근데 또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권자 선거 의식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예. 하고 산에 가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예, 사전 투표 제도가 그렇죠. 사실 이제 사전 투표 제도가 저희 그 나라처럼 전국 단위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인천에 산다, 서울에 산다, 부산 대구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주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물론 아. 사전 투표 제도가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희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네. 어떤 세계적인 어떤 선거 시스템인 것이죠. 아, 세계적인 시스템이다. 예, 예, 예. 여기서 네네. 한번 저희가 포인트 밑줄 쫙쫙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우리나라의 선거가 다른 나라에서도 와서 보고 배워갈 만한 그런 네, 시스템이라면서요. 네. 예, 예. 아, 그 지금 이제 그 임기 만료 선거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를 기회로 해서 네. 많이 저희한테 연수를 옵니다. 그래서 네. 2015년 같은 데는 저희 선거 시스템을 뭐 총선에서 뭐 지원도 했고요. 예, 다양하게 저희가 시스템, 저 아까 보셨지만 투표지 분류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부분도 아주 그 호평을 많이 받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냐. 저거 없었을 때는 네. 밤 꼬박 새고 네. 누가 되는지 지켜봤잖아요. 막 새벽 4시쯤에 예, 예, 예. 결과가 그렇습니다. 나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과거 개표는 거의 밤을 새다, 밤샌다. 네. 개표는 밤샘이다라는 네. 입꼬로가 이제 등신이 성립됐어요. 진짜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2시간 예, 예. 자고 일어났더니 발표하고 그렇죠. 막.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개표 방송을 또 보다가 이제 회사원들이 이제 날 밤 꼬박 새서 그러니까. 회사도 지각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분류기가 도입돼서 이제 쉽게 물론 그 다음 심사집계에서 다 이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1차적으로 저렇게 분류해주면 아무래도 그 그렇죠. 개표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개표소 모습 다시 또 예, 현장 예, 예,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그 이제 투표 이제 개표 참관인에게 아, 예, 이상 유무를 예, 하고 이제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계함을 하는 예. 중입니다. 네. 저 양 옆에는 이제 일회용 자물쇠거든요. 네, 네. 일회용 자물쇠를 절단기로 제거하고. 네. 저번에 김현욱 그 오다가 지금 방송 예. 봤는데 뭐 예. 벤치라고 그래가지고. 안 돼요? 제가 방금 했잖아요. 네, 저 오면서 그 봤습니다. 예. 예. 저거 그거 아닌가요? 예? 그 물어봐줘. 절단기. 절단기. 재밌었어요. 네, 저도 오면서 아, 저기 이렇게 봤습니다. 전에 자 이제 예. 개함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그 아 이거는 이제 거소 투표 같습니다. 아까 간내 사전 투표는 보라색이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예. 이제 그 저기 뭐 행랑식이었고요. 이거는 행랑식이 아니어서 조금가요? 예. 요거 자 바로 이제 예 요거 네 예. 요거는 이제 거소 투표 같습니다. 약간 네. 누런색. 예. 예. 가서 투표 네. 계안부에서 별도 부서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다 이제 계함을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는 이제 일반 투표소에서 나온 이제 투표지. 네. 투표지를 하나씩 네. 지금 계안부에서는 이제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인계하기 전이기 때문에 네.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런히 정리한 다음에 이제 투표지 분류기로 운영부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그 가지런히 정리하는 걸 참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 예.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죠. 시간도가 예, 예. 지금 이제 그 저게 이제 개봉기입니다. 지금 이제 개표장에서 보면은 아까 투표지 분류기 운영 분류기, 그다음에 심사 개수기, 그다음에 개봉기.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수개표지만 수개표를 도와주는 아주 저기 고마운 기계들입니다. 네. 그래서 좀 뭐랄까 정확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들이다 생각하시면 나중에 이제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어떤 옷을 입고 있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 예, 저분들은 개표 참관인입니다. 개표, 참관인 예, 개표 참관인들은 이제 조끼를 입고요. 네. 근접 거리에서 개표 진행 과정을 모든 과정을 다 이제 지켜보고 있고 촬영도 가능합니다. 네. 네, 이거는 개봉기입니다. 개봉기에 이제 저거는 예전엔 다 가위로 다 절단했고 잘랐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한 10장 정도 자르면 엄지가 좀 아팠어요. 직접? 아, 직접 했죠. 잘라보셨나 봐요. 아, 그럼요. 아까 처음에 현장 경험을 좀
현장 경험. 현장. 예. 네, 가위로 잘라면 아팠어요. 네. 어때요? 저기 있으면 느낌이. 절단기가 보면은 이제 한쪽 방향 쳐가지고 또 지금 절단 저기 잘라지는 한쪽 방향 다 잘라지는 거예요. 예예. 예. 또 얼마나 빠르고 신속합니까? 네. 또 예전 다 가위로 잘랐어요. 아. 얼마나 단축됐을까요? 엄청 단축하는데. 예. 저 때는 왜 그때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저 개폐장에서 개폐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저런 기계를 개발할 만한 기술이? 아니 그 이후에 도입됐어요. 아 그랬나요? 저도 현장에서 쓰긴 그 이후에 쓰긴 썼어요. 그러니까요. 예. 15년 전에 저기에서 계셨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아 그때는 이제 이제 책임감이. 네. 아, 그렇죠. 저는 좀 책임감이 해가지고 뭐 좀 열심히 하려고는 했습니다. 잘하지 못하지만 잘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저건 이제 한쪽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예, 예. 계안부에서 지금 열심히 다들 계안된 투표용지를. 예예. 예. 이거는 이제 그 거소 투표였습니다. 네. 개봉기로 한쪽 방향을 이제 잘라주고 이제 거기에 이제 투표지가 있는데 투표지를 이제 꺼내는 거죠. 아 그렇죠. 예예. 예.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예. 예. 접수를 꺼내고. 여기는 이제 접수부에서 네. 또. 접수 받고 있고요. 네, 계속 계속 줄 서 있었을 겁니다. 투표함이 왔다. 그러면은 저기부터 하는 거. 예, 그렇죠. 그렇죠. 접수부. 예, 예, 저기 접수부에서 이제 접수가 통과돼야지만 이제 투표함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개표소로 안으로 예, 예. 들어갈 수 있는 거. 예. 접수부에서 아까 같이 이동한 사람들이 다 같이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이제 이제 돌아가십니다. 예, 예. 돌아가시고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그 14시간을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푹 쉬시고 이제 이 방송을 보셔야죠. 네. 자랑스럽습니다. 예, 예, 예. 이 방송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www.live.net.tv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네. 수화방송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중앙선거관련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경북 상주시 개표소의 모습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선거방송에서만 보실 수 있는 예, 그런 화면입니다. 네. 지금 또 하나의 투표함이 절단을 합니다. 절단기로 양쪽에 자물쇠를 일회용 자물쇠를 저건 일회용 자물쇠입니다. 아깝지만 예예. 저 3부쯤에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3, 4부쯤에 일회용 그 자물쇠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재활용을 안 하고 굳이 일회용 자물쇠라는? 사실 그 이게 자랑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안 하려고 무척 내리고 내렸는데 그 얘기를 해서 제가 해서 저 투표함을 네. 제가 그 2014년, 2012년도 네.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대선 전에 제가 이제 직접 직접 만들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투표함을 만들었는데 시간은 이제 대선은 가까워지고 네. 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가 이제 모형이 안 나오다 보니까 참 어려웠는데요. 저 플라스틱이지만 그 투표함 그 뚜껑 쪽에는 아주 과하게 다 숨어 있습니다. 어떤요? 빗물이 이제 안 들어가게 생활 방수가 되고요. 네. 투표지가 추가로 투입되지 않게 이제 그 이렇게 굴곡을 좀 줬고요. 그래서 절대 투표함에 투표지가 이제 안 들어가고, 추가 투표지가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 자물쇠를 저희가 처음에는 그 강철로 네. 영구적으로 쓸 수 있까 해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철로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경우에 이제 떨어뜨리게 되면 원래 철이 또 강철이기 때문에 또 충격의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좀 유연하기 때문에 떨어뜨려도 일회용 자물쇠가 이제 깨지지 않습니다. 예예. 혼자 개발하신 거예요? 아이디어는 많이 이제 받았죠. 아이디어는 그 위에 높은 분이 이제 다 제공하시고요.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구현해 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저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기 그 보이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봉인 스티커. 네. 그 부분도 처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제일 처음에는 훼손이라고 딱 떼면 이제 훼손이라는 표기 나왔는데요. 뭐 그렇게도 이제 개발하고 처음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투표함이 제일 처음에는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아, 모양이 좀 완전히 직사각형은 예, 아니에요. 그, 예. 그 부분을 그냥 이제 추, 저기 뭐야 보관을 위해서 포개해서 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도록. 다 과학이 있네요. 예, 보관 장소 때문에 그거를 이제 포개서 선거가 투표가 끝나면 이제 포개서 보관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투표함의 역사를 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박물관에 가서 투표함의 변천사를 이렇게 쭉 보는 일이 한번 있었는데 가장 늦게 아, 예.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그 변천사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가 저겁니다. 예. 교수님께서 만드신 거군요. 얘기를 해놓고도 좀 쑥스러운 면이 좀 처음에 있습니다. 처음에 무슨 나무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예, 그 지게 예, 지고 예, 지게 지고 이제, 이제 이동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때는 투표율이 참 높았어요. 90%. 아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아 이제 그 1948년 5월 10일에 이제 처음에 근대적인 투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재헌국회 이제 선거인데요. 네. 자, 저거 투표지 보이네요. 예. 기계. 아까 말씀하셨던 네, 투표지 분류기. 네, 예, 저 투표지 분류기는 이제 그 계안부에서 이제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해 온지 않습니까? 이제 저거를 이제 분류를 하는 건데 이제 저거는 이제 그 후보자별 득표수 후보자별 유효표하고 이제 미분류표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아, 네. 잘못 찍은 거요? 예. 아니, 유효표? 아, 잘못 찍은 건 미분류표로 이제. 미분류표. 예, 미분류표를 빼서 예. 심사집계부에서 다 육안으로 다 확인합니다. 아~ 물론 이제 그 100매씩 분류기를 통과한 것도 다 심사집계부에서 다 확인하죠. 네. 아이고, 저걸 다 그러니까 다 확인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기계를 예, 거쳐도. 예, 예. 예, 2중 3중으로 확인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분류기는 이제 후보자별 유효표하고 미분류표로 이제 다 이제 분류를 해서 심사 집계부로 넘기면 또 심사 집계부에서도 이제 심사 저기 약간 심사 계수기를 이용해서 또 이제 확인하고 혹시 그 백매 묶음식으로 이제 적재함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네. 넘기면은 그게 혹시 그 중에서 다른 후보자의 표가 섞여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무효표가 섞여 있는지 또 다 이제 그걸 보면서 육안으로 또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단계에 이제 그 이제 이원님들께서도 이제 다시 확인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원장께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최종 공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대체 몇 번 확인하는 거예요? 몇 번은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덟 번 정도. 8번? 예, 예, 8번. 정확하시네요. 아니 세면서 얘기하신 거 아니죠? 아, 예.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개표를 했으니까. 예. 많이 자. 모였습니다. 많은 네. 분들은 네. 지금 줄 서 계세요. 접수부죠? 네. 예, 접수부입니다. 네, 접수부에서 투표함을 다 이렇게 들고 계세요. 접수하기 위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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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우실 텐데요. 네. 아, 지금은 뭐 그래도 4월 달이어서 예. 좀 춥지가 않은데 선거가 대선 12월 달인 경우에는 밖에서 맞아요. 대기하시다가 많이 춥고 이렇게 예. 열 뭐 두세 시간씩 그러니까 이제 6시에 이제 시작을 하더라도 1시간 전에 나오셔야 최소 1시간 전에 그렇죠. 나오셔야 되니까 5시 반에 저희가 선거하는 것 그리고 또 집에서 출발하면 또 그 전에 또 출발하셔야 되고요. 또 닦아야 되니까 더 그 전에 일어나셔야 되고 예. 그리고 지금 뭐 하니까 엄청 피곤하시죠. 아, 줄 서서 예, 계시고요. 예. 자 지금 예. 화면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쏟아놓은 투표지를 한 장씩 이게 펼쳐가면서 가지런히 정리하고 계신데요. 예, 예. 이걸 일일이 수작업으로 투표지를 정리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작업으로 네. 법으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게 그 분류기라든가 심사집계부라든가 도와주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뭐 저 방식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예. 가지런히 정리해야 예. 하는 이유가 또 있나요? 아, 그렇죠. 계안부에서는 가지런히 정리를 해야지 투표지 분류기가 이제 걸리지 않고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지런히 안 하면 이제 투표지에 네. 걸리게 되면 네. 그걸 다시 꺼내고 다시 세팅하고 그러면 이제 이제 투표 분류 시간이 이제 지체되다 보면 이제 개표가 늦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안부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가지런히 펴서 접은 걸 좀 펴서 한쪽 방향으로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접수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 접수부에서는 이제 투표함에 이제 봉안보면이 잘 되어 있는지 아. 네. 서명은 누락은 없는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관계 서류들은 잘 챙겨 왔는지 네.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관계 서류들도 예, 많을 예. 것 같아요. 많죠. 예. 예를 든다면 아까 투표록 16분 동안 정리하셨잖아요. 아, 예, 예.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럼요. 예. 예, 예. 그래요. 자, 앞에서 잠깐 조끼 입은 분들 또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예. 예.
일반 우리 국민들도 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또 하셨는데 가까이서 개표 과정을 지켜볼 수 있네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이제 일반 국민도 국민 참관 형식으로 해가지고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 인수의 20% 범위 내에서 저희 선관위가 일반 국민 중에서 공모해서 선정해서 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요? 예, 그럼요. 네. 직접 보시면 선관위가 개표 과정이 철저하구나 눈을 보셔야 됩니다. 보지 않으면 대표가 어떻게 잘 그렇죠, 처리되고 그렇죠. 있을까? 그래서 신뢰성이라든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 국민 참관 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지금 마이크를 들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같습니다. 그래서 유효 무효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이건 개안부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 투표 이제 개표 참관인 또 궁금해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의상군 충성군 화면은 바뀌네요. 빠졌기 때문에 다 개표소에서는 전 과정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소에서는 저희가 뭐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만 촬영하고. 네, 지금 현장 오디오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네. 사진 촬영을 하고 있고요. 투표 용지를 보면서. 예. 뭘까요? 이제 이상인 건 아닙니다. 육성이 들리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잘. 예, 여기는 청산군 선거구고 여기는. 네, 저런 식으로. 이것이 어떤 기계 넣으면 리블 과정을. 리블 열어. 예. 과정을 설명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개표 참관인 제도가 저겁니다. 이가 있으면 저렇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반영시키고 그러는 거죠. 그 이제 안 그러면 저희들만 하면 그냥 무사 통과될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저희도 지금 이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도 참관인인 거죠.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방금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진짜 투표지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투표지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찢어진 경우,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분류기로 분류하게 되면 이제 분류기가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분류기로 분류하지 않고요. 별도로 책임 사무원이 가지고 있다가 심사 집계부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심사 집계부에서 이제 검사해서 유효표, 무효표를 구분한 다음에 유효표인 경우에는 어느 후보자의 표인지 합산을 하는 것이죠. 네. 개표 시에는 이제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할 수 있는 거죠. 개표 과정에서는 들어오면 안 되고요. 네. 이제 그 어떤 선거관리위원회에다 협조를 받아서 한번 찍고 이제 다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부터는 언론사에다가 이 관련된 자료를 준다고 얘기를 들었죠? 개표 자료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표 상황 위원장께서 이제 공표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록 보고서에서 전산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개표 상황 사본을, 별도 개표소 지정된 장소에다 사본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언론사에도 가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도 가고,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운영되고 있어요. 움직이네요. 지금 이제 투입구에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장 정도, 100장 정도씩 넣으세요? 더 이상 넣어도 됩니다. 이게 처음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한 200장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해서 뭘 분류하는 거예요? 이제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거죠. 후보자별 적재하면은 이제 그 후보자별 칸이 있습니다. 적재 칸이 위해서. 저렇게 가는 거예요. 예. 한 곳에 넣으면 이렇게 후보자. 기호 1번은 1번, 2번. 기호 2번은 3번, 4번. 그 다음 미분류표는 10번. 이런 식으로 적재함을 둬가지고 분류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표시를 어떻게 해놨나 봐요. 네, 표시 해놨습니다. 저 보시면 그 상단에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지 분류가 돼서 저기 뭐 이렇게 묶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게 고무줄 저게 어떤 작업인지 좀 알려주세요. 100매 단위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후보자의 표가 100매가 되면 그 100매를 빼서 고무 밴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모아서 이제 심사집계부로 이제 넘기는 거죠. 이제부터는 조금 긴장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잘못 쓸까 봐. 처음에는 개표소의 이제 경험에 의하면
다들 이제 한 오래간만에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긴장합니다. 오래간만에 하니까요, 그쵸? 예, 예. 저도 생방송은 처음이지만. 긴장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이지만 막 긴장했었습니다. 아, 그렇듯이 네. 저기도 개표를 막 하면 긴장을 합니다. 그래요. 전체가 긴장을 하는데 잠시 후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원활하게 이제 신속하게 진행될 겁니다. 자, 이 상주시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 운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예,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의 속도 어느 정도인가요? 아, 투표지 길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뭐 1m 되는 거하고 뭐 10cm 되는 거하고 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후보자 수 한 6인 기준으로 보면 약 350매 정도 분당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부채처럼 이렇게 뭔가 또 정리가 되네요. 네. 보시면 부채처럼 이렇게 뭔가. 예, 예. 그 이제 인식부를 이제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가 이제 인식하는 곳입니다. 저곳을 거쳐야지만 이제 저기서 이제 이건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인식시켜서 이제 시키면 이제 자동으로 적재함을 들어가는 거죠. 네. 적재함에 그럼 총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적재함은 후보자 수에 따라서 이제 두 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위에다가 이제 1번, 2번은 1번 후보, 3번, 4번은 이제 뭐 기호 2번, 1번, 2번, 3번, 4번이 유력 후보자이기 때문에 한 두 개 적재함씩 배분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미분류 투표. 그쪽으로 이제 하는 거죠. 지금 투표록이 또 화면 좌측에 보이는데 저걸 이렇게 붙여놓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저 투표록을 이제 쭉 과정에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이제 입력할 때 이 투표국의 투표자 수는 몇 명인지 선거인 수는 몇 명인지 확인도 하고 입력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계안보를 하고 운반 용기에 같이 담아서 이제 개표 흐름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자, 좌측에는 투표함 옆에 투표록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고요. 또 화면 우측으로는 투표지 분류기가 지금 계속해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저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가끔 기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고장이 돼서 가끔 멈추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 신형으로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6.4 지방선거 때부터 신형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해서 그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번 개표소에는 그 다 신형 개표 그 분류기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건데요? 분류 속도도 좀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인식 뭐 이런 부분 전 과정 뭐 다 이제 개선이 된 거죠. 저도 여기서 조금 의심을 해보는 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저거를 움직이는 건가요? 컴퓨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네트워크가 연결이 됐느냐죠. 외부하고는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경북 상주시 개표소의 화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현장 모습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잠시 후에 저희가 더욱더 자세한 현장 모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일들이 이곳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으로 치열한 삶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며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모든 곳들과 모든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을 반영하며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의 실수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이것은 선거입니다. 우리 또한 그 소중함과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선거가 공정하다는 것은 유권자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선거일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투표가 불편한 일이기에 그 어려움을 줄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기계장치를 도입하고 각종 절차를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선거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은 선거이며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머리 완전 잘 됐다. 안녕하세요. 하라 씨. 와, 또 얼마나 멋지게 해주려고? 역시 감독님. 좋지. 네. 오늘 잘해보자. 아유, 당연하죠. 하라 씨. 네. 아까 너무 잘했어. 아, 정말요? 시원할게요. 액션! 대한민국의 힘이 되는 한마디. 꼭 참여해주세요. 비록 제 장래성이 저자들보다 다소 뒤처질 수 있겠지만 그녀와의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대는 스스로의 권리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길 소망한다. 네가 진실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헤아려 보고 너의 생각과 행동에 진심을 담아 살아보라. 참여하는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8시 최종 평균 투표율 28.6%를 기록한 가운데 충북 괴산군이 62.4%로 가장 높았고 충남 천안시 나선거구가 8.6%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최종 투표율. 네, 최종 투표율을 다시 또 저희가 28% 기록했고요. 충북 괴산이 60%를 넘는 투표율 네. 기록했는데요. 그래도 투표율 예년보다는 조금 높아진 것 보였죠. 네, 예. 자, 더욱더 자세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께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고요. 상주개표소로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이제 또 이제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예. 경북 상주시 개표소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네. 네, 접수부에서 많은 분들이 줄 서 계셨고요. 네, 예, 예. 투표함이 계함부로 이동을 했고 예, 예. 또 그 다음에는 예, 지금 좌측은 이제 예. 그 심사 집계부입니다. 저게 이제 심사 계속입니다. 예. 이제 보시 한번 계속하시는 걸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좀 지금 보면 이제 투표지를 이제 넣었죠. 자, 투표지를 세팅하고 100m 단위로 세팅한 후에 저 보면 하나씩 좀 보면 육안으로 다 보실 수 있죠. 예, 저렇게 이제 육안으로 다른 후보자의 표가 섞여 있는지 무효표는 없는지 그다음에 저 상단에 그 개수 매수가 나타나죠. 네. 그건 이제 매수가 맞는지 이런 거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 예, 예. 개수기가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은행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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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기능이 개수 은행의 개수기는 그냥 돈만 그냥 매수만 쉬는 것이지 뭐 10만 원권인지 5만 원권인지 그건 안 쓰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희는 이제 저 심사 계수기는 다
유효 그 후보자를 유효표가 맞는지 거기까지 다 확인하는 거죠. 네. 네. 속도도 그렇게 빠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속도를 늘 알고 있는. 다 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약 분당 한 150매 정도로 세팅을 해서 저렇게 이제 한 단계 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아마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도 매일 눈을 뜨고 예, 그렇죠.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뒤에 예, 뒤에 아마 카메라는 잡히지 않았지만 뒤에 그 창간이니 과정을 아마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저 위에 무슨 쪽지를 올려놓고 저건 뭔가요? 쪽지를 올려놓고 아 후보자별은 이제 득표수겠죠. 득표수가 예를 들어서 120매면 세 보니까 120매가 맞는지 뭐 그런 이제 집계 전인데요. 그거하고 이제 상단에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네, 투표지 심사 계수기. 예, 예, 투표지 심사 계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표 사무원 외 개표 참관인도 이 심사 계수기를 통해서 예, 예, 예. 투표지 확인이 가능하다. 네, 예, 예. 개표 참관인은 투표지를 만진다든가 개표를 방해하지 않는 행위라면 뭐든지 다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여기 이제 그 이번에는 이제 비례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정당 없는데 지지하는 이제 후보자인 표를 이제 유심히 볼 겁니다. 네. 매수가 맞는지. 저희가 이제 앞에서 개표 과정에서 바로 심사 집계부로 넘어왔는데요. 네, 예. 이 심사 집계부가 전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심사 집계부는 이제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넘어온 투표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인데요. 후보자별 유효표 수가 맞는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분류표들 있지 않습니까? 투표지 네. 분류기에 이제 분류하지 못한 표들을 이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표인지, 그 다음에 무효표인지, 이거를 이제 확인하고 분류하는데, 그리고 집계하는 곳이 이제 심사 집계부입니다. 심사 집계부. 2인 네. 1조고 저기 가운데 있는 분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2인 1조. 이제 책임 사무원입니다. 네. 이제 그 심사 집계부를 이제 총괄하는 분이죠. 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표, 상황표로 이제 안 보이지만 개표 상황표를 작성을 하거든요. 네. 개표 상황표를 이제 후보자별 이제 투표수가 몇 매인지 그 심사 계수기를 통과해 오면 그걸 다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에 기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서명 날인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친 다음에 이제 개표 상황표 확인서가 있는데 개표 상황표 확인서로 이제 보냅니다. 개표 상황표 확인서. 예예. 예. 집계를 한 다음에는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예. 예. 근데 그 네. 아까도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 네. 유효표, 무효표까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알겠거든요. 네. 예. 근데 미분류된 투표지 이게 뭐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제 저기 미분류표라는 것은 투표지 분류계 구분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다면 두 후보자란에다 표가 됐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보자란에 표시가 안 되고 밖에다 했다든가. 아,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기표용구로 표지 않고 뭐 이제 너무 좋아서 좋아요. 이렇게 뭐 한글로 기재했다든가. 뭐 이런 네. 경우에는. 낙서 안 됩니다. 예, 네. 낙서는 문자는 안 되거든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표들은 이제 분류기가 분류를 못 하고. 아, 분류기가 분류를 못한 표가. 예, 예. 그럼 이제 미분류표 뺍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분류기가 분류했던 표도 심사 집계부에서 다시 확인하고 미분류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미분류표는 이제 보면은 이제 또 희미하게 기표된 것도 그 분류기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희미하게 했지만 정당한 이제 기표 용구로 기표했다든가 어느 후보에게 이제 희미하지만 기표된 거는 이제 유효표로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심사 집계부에서 육안으로 또 다시 이제 예. 심사해서 이제 집계를 하는 거죠. 네. 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미분류표도 버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 버리면 안 되죠. 안 되죠. 투표지를 큰일 나죠. 예, 예. 그거를 보관해가지고 그럼 몇 확실하게 보관을 하시는 유효표, 거예요? 유효표, 묘표 확실하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아, 이제 전체를 말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투표지는 다 이제 개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임기 중 당선자의 임기 중까지 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네. 소송이 그 다음에 끝나거나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보관 장소가 선관위가 또 좁지 않습니까? 보관 장소에 따라서 이제 보관 기간을 단축해서 이제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한국선거방송 4.12 재보궐선거 특집 투캐뷰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28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금 경북 상주시 개표소 모습 함께 보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예. 네. 저희가 잠시 투표 상황 알아보고 다시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완전 잘 됐다. 안녕하세요. 하라 씨. 와, 너 얼마나 멋지게 해주려고? 역시 감독님. 좋지. 네. 오늘 잘해보자. 아유, 당연하죠. 장나라 씨. 네. 아까 너무 잘했어. 아, 정말요? 시작할게요. 액션. 대한민국의 힘이 되는 한마디. 꼭 참여해주세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한국선거방송 4.1 재보궐선거 특집 투개표 생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더욱더 정확한 개표 상황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혜 선거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선거캐스터 김지혜입니다. 조금 전 4.12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이 집계됐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8시 최종 평균 투표율 28.6%를 기록한 가운데 충북 괴산군이 62.4%로 가장 높았고 충남 천안시 나선거구가 8.6%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각 선거별 지역별 최종 투표율 살펴볼까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경북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53.9% 최종 투표율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기초단체장 선거입니다. 경기 하남시 30.1%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포천시 35.3%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충북 괴산군 62.4%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의원 선거 최종 투표율 살펴볼까요? 대구 수성구 제3선거구 16.0%, 경기 용인시 제3선거구 9.2%, 경기 포천시 제2선거구 33.1%, 전북 전주시 제4선거구 18.6%, 전남 해남군 제2선거구 45.5%, 경남 양산시 제1선거구 20.4%, 경남 남해군 48.7%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의원 선거입니다. 부산 강서구 가 22.5%, 대구 달서구 사 16.2%, 충남 천안시 마 8.6%, 충남 천안시 마 18.6%, 충남 천안시 바 10.0%, 전북 완주군 라 57.5%, 전남 여수시 나 33.4%, 전남 순천시 나 50.9%, 경북 구미시 사 32.0%, 경북 칠곡군 나 39.5%, 경남 김해시 가 12.7%, 경남 김해시 바 16.0%, 경남 거제시 마 25.7%, 경남 함안군 라 42.4%, 경남 창녕군 나 51.1%, 경남 양산시 마 23.0%, 경남 하동군 나 57.1%, 경남 합천군 나 57.7%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4.12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 28.6%로 집계됐는데요. 최근 실시된 재보궐선거와 비교해보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실시되는 대선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어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소중한 한 표 잊지 않고 행사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개표가 집계되는 대로 개표 현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 회원국을 넘어 G20 국가에 진입한 대한민국. 선거 분야에서도 눈부신 도약을 보이며 우리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루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활기차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주의는 더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아름다운 선거를 꽃피우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하여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터넷 방송을 비롯해 SNS 등 많은 플랫폼을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습니다. 국민과 더욱 소통 공감하고 사회 변화의 흐름에 적극 부응하고자 국민들이 더 편하게, 더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항상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거 전문 방송.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선거 전문 채널로 새롭게 탄생하는 한국 선거 방송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선거 관련 제도나 선거 절차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선거 정보를 안방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인터넷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TV에서 선거 하나를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방송에서 어렵게만 느껴지는 선거법을 쉽게 알려주고 우리 정치 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선거와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지 느끼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선거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의 선거 역사 같은 것들을 흥미롭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방송 파이팅!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선거에 자유, 공정, 화합이라는 가치를 오롯이 담아내어 아름다운 선거로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선거 방송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주권과 참여의 의미를 되살려 국민 주권과 선진 민주주의의 문화를 확산하는 선거 방송이 될 것입니다. 한국 선거방송은 정확한 선거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채널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위탁선거, 민간선거 등 선거 분야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안방에서 보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선거방송으로 시청자의 만족도를 높여갈 것입니다. 한국 선거 방송은 최고의 방송 시설을 구축하고 믿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구성하여 24시간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한국 선거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참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는 방송으로 강한 기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의 나무를 키워나가는 아름다운 선거 방송이 되겠습니다.
4.12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 28.6%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마의 투표율 40% 벽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예, 희망어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거에는 조금 못 미쳤어요. 네, 그래도 오늘 공휴일이 아닌 점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투표율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어떤 것입니까? 뭐 아쉽지만 뭐 그 지난 2015년 하반기보다 높아져서 그래도 좀 그 이제 예전에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문제가 안 나와서 점수가 안 나오면 아쉽잖아요. 네. 그 정도의 아쉼. 네. 네. 그 정도 아쉬움. 비유도 재밌으시네요. 괜찮습니까? 네. 아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소중한 한 표 던져주신 많은 유권자분들께 다시 한번 잘하셨다는 얘기 또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자, 다시 한번 캠퍼스 현장을 연결해서 생생한 개표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검열석이라고 또 나오네요. 예, 위원 검열석에서는 이제 심사 집계부에서 넘어오는 이제 투표지들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열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위원장이 이제 확인한 후 이제 공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총 몇 명이? 위원 이제 수죠. 뭐 8명, 그 위원님까지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공표를 하게 되면 그 이제 기록 보고서가 있습니다. 기록 보고서에서 이제 전산을 입력하게 되면 그 자료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가고 언론에도 공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들이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거의 마지막 단계인 건가요? 마지막 단계 다음 이제 저기 정리부가 하나 있습니다. 정리부가 있는데 정리부에서는 이제 그 다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거를 이제 포장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개표 사항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위원장 공표하는 방식이 예전에 육성으로 다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나를 이제 세다 보면 목이 이제 하는 경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육성으로 공표하는 대신에 개표 장소, 일정 장소에다가 이제 사본을 게시하는 것으로 이제 가름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사실 화면을 따라서 쭉 그 개표가 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조금 살펴볼까 봐요. 아니면 개표소 지금 보이는 거의 마지막 단계. 이원 검열석이고요. 이원분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 집계부에서 이제 확인된 투표지들을 후보자별 투표수가 맞는지, 무효표는 맞는지, 그 무효표 중에서 혹시 유효표가 섞여 있는 거 아닌지,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별 500매라면 500매 묶음 맞는지, 예를 든다면 그런 걸 다 확인하는 거죠. 다시 이제 한번 검열을 하는 겁니다. 그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은 보통 어떤 분들이 맡고 계시는 건가요? 그 선관위 업무가 특성이 이제 그 선거법 위반행위가 일어나면 그 판단해야 되잖아요. 위반인지 아닌지. 이 개표소도 마찬가지로 저게 유효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들은 이제 호소원으로 해서 이제 위원장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갈례적으로 이제 판사 이 구시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이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 그 법원장.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제 대법관이 이제 갈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한 개의 행사가 건네졌습니다. 위원장께서 제 그 단상에 이제 올라가 있는데요. 이제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한테 이제 가는 거죠. 위원회 검열서를 거쳐서 이제 위원장서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위원장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이제 공표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저희들 이제 땅땅땅 치면서 어떤 걸 공표? 후보자별 득표수가 맞는지 무효표가 맞는지 뭐 이런 것은 그런 것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개표 상황표를 이제 안성하는 단계죠.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계산기로 두들기고 계시네요. 뭐 계산도 맞는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적절했는지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보고를 받고 계십니다. 전해졌는데요. 뭔가 이제 투표가 전해졌죠. 이제 그거를 지금 장면을 제가 화면을 못 봤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체크하고 계시네요. 체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 육성을 하지 않고 개표 상황표를 복사해서 일정 장소에 게시를 해 놓으면 참관인들이 그 보고요. 그 누구든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공표가 되면 이제 기록 보고서에서 전산을 다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다 기록이 되고요. 네. 또 네. 이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한 단계를 아. 더 하는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 개표 상황표를 팩스로 받아서 예. 입력된 자료와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개표 상황표 숫자가 맞는지 다시 또 확인합니다. 네. 네. 2중 3중으로 해서 아, 철저하게 하는 거죠. 네. 이제 여기서 언론인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네, 전산에 입력하게 되면 네. 이제 언론의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나가기 네. 때문에 공개가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겠네요, 기자들이. 네, 네, 그 개표소 내에 있는 기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개표 상황표를 복사해서 사본을 게시해놓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예. 개표 상황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어떤 서류인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개표 상황표는 개표 상황표, 개표 상황을 전체적으로 그려놓은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표 전 과정을. 네. 그래서 이제 그 각 단계별로 뭐 후보자별 득표수가 얼마인지, 무효표는 얼마인지, 뭐 기권수는 얼마인지, 부서별로 이제 다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 사무원이 이제 기록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이 검열하면 거기에 이제 날인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께서 이제 그걸 날인하고 이제 공표 시간을 기재하고요. 예. 그러게 되면 이제 그 최종적으로 개표 상황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예예 예, 예. 이제 그 개표 상황이 끝난 겁니다. 즉 저걸 예. 이제 복사해서 사본만 게시하면 이제 공표가 됐다 이제 됩니다. 이제 기록 보고서로 이제 넘겨졌습니다. 마지막 예예 예. 예. 보고서 마지막 전 단계 마지막 정리부가 있습니다. 아 마지막 정리까지 다기가 아, 예, 예. 참 진짜. 예, 예, 예. 맞네요, 교수님. 예.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입니다. 그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철저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완벽하게 하는 게 가장 예. 그 효율적인 것입니다. 기록 보고서에서도 뭔가 책임감을 가득 안고 있는 분들이 뭔가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요. 예, 이제 기록을 예. 이제 전산을 입력하는데 네. 혹시 그 밤새 입력하다 보면 잘못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 명은 이제 입력하고 한 명 옆에 있는 분은 이제 그게 맞는 입력 자료가 맞는지 다시 네. 확인도 합니다. 아, 예, 예. 지금 다섯 분이 함께 네 명 한 분은 네. 이제 표찰에 있는데 참관인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표찰은 직원들도 표찰 이원 직원들도 저 표찰을 찹니다. 네. 표찰은 이원이로 이원 야 아, 예. 직원이네. 예. 예. 직원이 이제 확인하는 거죠. 직원하고 같이. 네. 지금 화면에 기록 보고서. 예, 예. 기록 보고서. 보이고 기록 보고서입니다. 네. 각 개표소 위원장에 의해 공표된 개표 결과는 매스컴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예, 통해 예.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겠죠. 예, 예, 예. 지금 입력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예. 예, 예. 보이는 것이 또. 그리고 이제 그, 저게 이제 입력이 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표 상황, 저 복사를 해야 됩니다. 복사해서 네. 이제, 게시도 하고, 네. 팩스로 이제 시도 선관위에다가 이제 보내면, 네.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제 저 자료를 대조를 합니다. 입력된 자료하고 득표수가 맞는지. 제가 아까 이제 개표 상황표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뭐 이제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네. 개표가 끝나면 개표 상황표를 남긴다 아.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네, 예. 오늘 있었던 모든 네. 일련의 모든 상황을 딱 정리된 예, 결과를 예, 딱 예. 정리된 그럼요. 그것이 바로 개표 예, 상황. 예. 그러니까 저걸 아주 완벽하게 기록 기록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 그 개표 상황 확인석을 별도로 두는 거죠. 개표 상황석에 확인석에서도 혹시 득표수가 이상은 없는지 도장 누락은 없는지 그런 거에 다시 제3, 아. 제4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네. 진짜 한 종이를 굉장히 여러 번 꼼꼼하게 뭔가 네. 체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개표 상황표를 근거로 해서 또 당선자를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그 개표 상황표를 아주 신주단지 예, 아까 예. 신주단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신주단지 예. 모시듯 저희 기록도 네.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예. 자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만요. 8시까지지만 투표 시간 훨씬 전부터 이렇게 또 투표가 마감된 이후에도 선관위 관계자 및 투개표 사무원 또 진행 요원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한 번의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땀을 지금 흘리고 계시는데요. 보통 그 하나의 선거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그 선거별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실시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단속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 시설, 장비도 이제 또 이제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이제 또 뭐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유, 선거가 끝나면 또 선거네요. 네, 예, 선거가 네. 끝나면 또 선거. 예. 그렇죠. 예, 개표 상황표 확인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예. 속속들이 이제 노란색 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 바구니. 바구니가 네. 계속 운반 용기라고 그러는데 네. 저걸 보니까 빨래 바구니 같아요. 네. 모습이. 네.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표 상황표 네. 확인석에 대해서도 좀 예. 네. 다시 한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표 상황표 확인석은 이제 심사 집계부 아까 돌아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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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까지 이제 과정이 투표 후보자별 득표수가 맞는지 혹시 무효표 수는 맞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그 심사 집계부에서 수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득표수가. 그런 부분은 수정은 잘 돼 있는지, 수정은 잘 돼 있는데 그 사유는 잘 기재가 돼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총 8번의 검토를 거치는 건가요? 예. 개표 상황표 확인서까지가 8번의 단계를 거쳐서. 뭐 이제 전 개표 상황표 확인서는 이제 중간 단계고요. 이제 정리부. 정리부가 마지막인 거죠. 예. 그럼 저희는 이제 정리부가 화면에 나올 때쯤 이제 아직 거의 끝나가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죠. 지금 아직 정리부가 나오지 않는데 정리부가 지금 마지막 단계다. 대표 상황표 확인석에서 꽤 오랜 동안 시간을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다시 또 다시 또 보고. 네. 예. 그런 과정을 여러분께서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예.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아마 화면을 오래도록 비추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전 과정을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 개표소의 처음의 모습 기억하시죠? 예, 개표소 처음의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지금 개표 상황표 확인서까지 또 위원장의 모습도 보여드렸고요. 또 위원 검열석도 또 보여드렸고요. 예. 저희가 이 개표소에 일어난 모든 상황을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개표소 현장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 개표소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개표소에서 이와 같은 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개표소가 지금 28개를 개표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셨지만 선거는 30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개표소가 28개지 않습니까? 두 개 어디 갔나요? 두 개 어디 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내일 하나요? 농담이고요. 같은 것이에요. 개표는 선거구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하기 때문에 포천시하고 군위군 선거가 이제 동시 선거랍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먹다 보니까 28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 개표소에 보니까 이제 보이시는 분만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저게 이제 보이지 않는 분들이 협조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를 해주시는 경비경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 전기, 통신, 보건소 직원 등 유관기관 직원들이 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만일의 경우까지 대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오늘 개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지 이제 그 좋아도 될까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유권자 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명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상주 선관이나 약 한 150여 명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줄도 따로 설치해 놓은 건가 봐요. 이게 이제 정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전을 대비해서 저렇게 이제 조명을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장에 계시던 분이니까 이런 것들 다 하나씩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가볼까요? 그 개표 절차 여러 단계에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우리 교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 단계에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6부에서 한번 해볼까요? 6부에서요? 그러니까 좀 더 했다가 숨을 몰아쉬었다가 끊었습니다. 생방송이니까요. 그럼요.
저희가 여기서 잠시 5분은 마치고요. 잠시 후 6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투표 마감과 또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해서 개표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저희가 함께 직접 라이브로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후 6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 안고 저희는 찾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